정용식의 라디오 칼럼 살며 생각하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끊임없는 선거운동을 펼쳐온 양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내일이면 이루어진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번 선거는 투표 당일에 투표를 하기란 그리 용이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시간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아침 10시경에 조기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지난주 화요일 10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늘어선 줄은 끝없는 장사진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쌀쌀한 날씨임에도 묵묵히 서 있는 투표자들을 보면서 한 시간의 여유로는 어림도 없겠다 싶어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29일 수요일엔 퇴근하는 길로 바로 조기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그때가 오후 4시경이었죠. 역시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꼭 투표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길로 긴 줄에 맨 꽁무니에 서 있었죠. 그런데 5분도 되기 전에 이미 내 뒤로는 수십여 명이 되었습니다. 투표 안내원이 조기 투표 지원서를 배포하며 안내를 하고 있기에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투표를 끝내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안 걸려도 3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이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더군요. 이미 현장에 나온 투표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뒤를 돌아보니 그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벌써 줄을 서서 기다린 게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죠. 운전면허증으로 대조가 끝나고 투표카드를 발급받아 투표에 임하였습니다. 카드를 집어넣으니까 터치스크린 컴퓨터에 투표 안내가 뜨고 넥스트를 터치하면서 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더군요. 혹 투표장에 가실 분은 운전면허증을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투표 등록증도 갖고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부분의 투표자들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미국의 중산층의 평범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백인들이었고 그 다음으로 흑인들도 꽤 있었지만 백인들의 약 5분의 1 정도로 보이더군요. 다른 소수민족은 남미 쪽 사람들이 간간이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동양인으로는 중국인으로 여겨지는 투표자가 서너 명 정도 보이고 한국인 투표자는 나 말고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내가 찾은 조기 투표장은 노스 풀튼 리지널 하스피털 근처의 한 조기 투표장이었죠. 과거의 대통령 투표 때와는 엄청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과거엔 투표 당일 투표장에 가도 30분에서 1시간이면 투표를 모두 끝낼 수 있었죠. 과거엔 그만큼 유권자의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분은 전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름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마 미 투표 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의 기록을 세울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제 내일로 다가왔으니 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은 일찍 투표장에 나가시되 무슨 읽을거리 같은 것도 준비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다 끝나고 나오니 7시 반이더군요.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전에 없던 투표 열기를 보며 돌아오는 길에도 말없이 늘어선 투표자들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유권자 되시는 여러분, 내일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